낙세해가지고 나물들이 좀 나왔나 산 입구에 왔습니다. 산에 가는 길 생강나무가 반대고 있습니다. 느릅나무입니다. 껍질을 요금티로 하는데 종기, 부스럼, 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나무이죠. 아주 그때는 국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소금이 귀할 때 열매를 소금 대용으로 사용했죠. 보이시죠? 새들도 많네요. 들리시죠? 새들. 편안한 쉼터를 찾아서 산을 오릅니다. 나무들의 축제를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것저것 보이네요. 달래가 자라고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또 여기도 또 여기도 지금 여기 보이시죠? 머리 머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입을 따면 좀 따겠습니다. 시침개도 좀 보이고요. 민들레도 보이네요. 쑥! 네, 작년 그냥 있던 쑥. 보다 더 좋은 것이 쑥 해가지고 뿌리채 해서 먹습니다. 이거는 또 여기는 야생 땅두릅이 자라겠네요. 땅두릅 이런 야생에서 자라는 산나물은 채소와 달리 생명력이 매우 강하답니다. 야생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특수한 생화학적 물질은 인체에서 항균, 항암, 면역 등의 기능을 발휘하죠.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런 야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병원 치료를 동반하면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암에 걸리면 병원만 고집하시는 분, 자연치료만 고집하시는 극단을 걷는 분들이 있는데 10여 년간 겪어본 경험으로 둘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산날 나오면은 봄의 축제가 벌어져요. 나무들의 축제.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은 나무들이
수확한 봄나물들입니다. 냉이며 구리떼며 머위, 쑥, 달래, 망초, 두끼는 충분히 먹을 분량이네요. 나물로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오늘도 끝까지